23페이지 7번부터 보면은 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왔으니까는 괄호를 정확히 사용하면서 한번 강의를 해봅시다. 밑줄 친 거 함축이죠. 같이 한번 보면은 이거 첫 번째 줄의 주어가 어딘지 알겠어? 어디부터 어디가 주어냐? 동 그쵸? 대부터 어디까지요? 네모 가로로 해석상 묶으면 어디까지 묶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냐? 일단은 보면 첫 번째 줄에 whether 나오잖아. whether은 일단 무슨 가로로 묶어야 돼? 세모 가로죠. 부사절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묶지. 그럼 이 whether 이거 의미 어디까지가? 코스타리카까지잖아. whether A or B죠. A 또는 B든지잖아. 되냐? 그럼 이거 네모 가로 어디에서 묶으면 돼? 여기서 묶으자. 되냐? 그럼 지금 네모가로 친 게 다 주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that은 여기에서 뭘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접속사겠죠, 당연히. 이게 긴 명사인 거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that절이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다. 그럼 이 that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동사. is죠, is? 얘가 동사인 거야. 뭔 말인지에 대해? 문장이 더럽게 길다. 대형? 그럼 한번 해석해볼게. 너무나 많은 스피시스 종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있잖아, 우리 옆에서. 그쵸? 근데 어디에서 살고 있어? 인간에 의해서 모더파이드 하면 수정된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너무나 많은 종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that 이하로는 문장 완전해야 되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주어야. 이렇다는 것이 되냐? 그게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intensive 하면 여기서 집약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돼. 집약적인 farmland 하면 농지던지.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영국에 있죠. 또는 regenerating 하면 분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생을 하고 있는 숲이던지 간에 코스타리카에 있는.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는 거야. 영국에 있는 집약적인 농지 또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재생하고 있는 숲,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그쵸. 인간에 의해 수정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동물이랑 인간이 같이 살고 있겠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이렇다는 것이 not이죠.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that도 뭐야? say 오른쪽에 있는 접속사죠. 되냐? 그러니까 say의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어떠한 인간 사회가, 그러니까 that 이하니까 다시 한번 주어 나와야지. 동사는 해제죠. past or present도 얘 결국엔 분사 구문이야. 얘 둘 다 품사 뭐겠어? 해석해보니까 문맥상 어떻게 해석할래? 일단은 아 품사가 뭐냐고. 뭐라고 해석할래? 그럼 해석해봐. 그 인간 사회가 과거 또는 현재든지. 되냐? has ever lived, 살아왔답니다. 살아온 거 있잖아. 뭐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여기서 따옴표 썼다는 거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연과 함께, 네모 가로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래.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인간이랑 동물이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주어에 의하면? 같이 살고 있지. 근데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얘네가 조화롭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거야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뭔 말인지 되냐? 지금 문장이 하나인데 엄청 길게 세 줄이잖아. 이러한 질문을 읽어내야 된다고 이번 연도 말까지. 되냐? 다시 한번 해석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봐. 첫 번째 줄부터. 너무나 많은 종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있잖아, 우리와 함께. 근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냐면은 인간에 의해서 수정된 환경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이랑 동물이 인간이 변형시킨 환경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 근데 그게 어디든지 간에 집약적인 농지든, 예 들어주는 거죠, 영국에 있는, 또는 재생하고 있는 숲이든지 간에. 근데 이건 코스타리카에 있거든. 이렇다는 것이 근데 얘기하는 건 아니랍니다. 어떠한 인간 사회든지 간에 과거든 현재든지 간에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즉 동물이 인간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조화로웠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든 현재든. 이것은 완전히
이 표현은 갖고 가. This is the case 하면은 사실이다라는 뜻이야. This is the case, 사실이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고 내신에서는 문장 삽입으로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꼭 갖고 가세요.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랍니다. harmonious 하면 얘는 지금 형용사죠. 조화로운 co-existence 하면 존재죠. co-existence는 함께 존재하는 거죠. 즉 공존. 조화로운 공존 있잖아. 무엇과 무엇의 조화로운 공존이야. 일단은 동사는 어디 있어? co-existence. is죠. 조화로운 공존 있죠. 인간과 the rest.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란 뜻이야. 문맥상. rest가 원래 나머지잖아. 인간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의 공존 있죠. 근데 어디에서 공존해? 먼 과거에 공존했던 것이 너무 어떻게 돼 있어? 로맨터사이즈드? 낭만적으로 묘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어떠한 개념이야? 픽셔널? 허구적이래.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웠던 적이 있어 없어? 이 글에 의하면 과거에 그랬다는 게 진짜야? 아니라는 건 어떠한 단어를 보고 알 수 있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지 않았다는 거, 공존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디로 보고 알 수 있어? 그쵸? 허구잖아, 허구. 뭔 말인지 되냐? 오늘날에 컨저베이션 하면 자연 보존이다. 얘도 3번 연광펜 쳐놓고 조금 있다가 단어 정리할게요. 오늘날의 자연 보존이라는 것은 종종 뭐 하려고 하냐면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거든. 이러한 아이디얼라이즈드, 이상화된 생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만들려고 하냐면 립 인트로덕션이죠. 재도입하는 거죠. 헌터게더러 누구야? 헌트는 뭐 하는 거야? 사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하고 게더러는 무슨 뜻이야? 동사로 모으는 거죠. 사냥하고 과일 따먹는 애들 뭐라 그래? 수렵 채집인. 모르면 정말 큰일 난다. 수렵 채집인들, 어? 꼭 알아도 고3 때 두 집은 걸로 한 번 나오는 개념이라고. 수렵 채집인들 스타일에 버닝하면 태우는 것을 재도입하는 거죠. 근데 뭐를 태우는 거냐면 초목을 태우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어디에서 실행됐었던 것 같아?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이 사람들 수렵 초목 같은 거 태우잖아. 예전에 수렵 채집인이 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자꾸 초목을 태우는 거야? 이거 무엇에 대한 구체적,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지금 너무 자연이 무너졌으니까 여기 나오잖아. 이상적인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지금 수렵 채집인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되냐? 이 앤드릴 사이로는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있는 by reinstate랑 stating이랑 왼쪽에 있는. 해석해봐. 문맥상 뭐랑 뭐가 해석되냐? 뭐가 병렬돼? 이 by랑 이 위에 있는 by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되냐? 이 두 개 전체 다 바이가 병렬되는 거야. 수렵 채집인들의 그 초목을 태우는 것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reinstate 하면은 복원하는 거죠. 복원함으로써 이제는 uneconomic이니까는 경제적이지 않은 거잖아. 즉 이익이 나지 않는 medieval 중세시대의 농업을 복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forest practices 하면은 농림업 관행이다. 농림업 임업.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베가지고 돈 버는 산업 있죠. 그런 걸 포레스트리라고 해요. 숲을 만들어서 나무를 베서 돈 버는 산업. 임업의 관행을 그쵸? 복원시킴으로써. 이거는 근데 유럽이랑 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네. 인트루스랑 동의어 뭐야? 그쵸? 인팩트. 그 다음에 인이펙트.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연결어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관계라는 게, 근데 누구와의 관계야? 자연과의 관계라는 게 지금도 그랬고 지금 그리고 항상 was 과거에도 어땠어? less romantic? 덜 로맨틱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우리 자연이랑 조화롭게 살았다는 거야? 조화롭게 살지 못했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 픽셔널에서 알 수 있죠.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해? 먹어치워버린다고. 조화로웠던 적이 없어. 우리는 공간을 차지하죠. 근데 어떠한 공간을 차지해? 야생. 야생의 자연이 차지했을 공간이죠. Otherwise는 해석 어떻게 해? 그렇지 않으면 차지했을. 여기서 Otherwise가 함축하는 게 뭐야? 문맥상? 그쵸, 다시. 다시. 못 들었어. 그쵸.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으면이죠. 뭔 말인지 이해 되냐? 야생의 자연이 차지했을 공간이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써. 내가 써줄게. 그럼 얘 플러스면 뭐야?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으면이잖아. 그리고 지금 이 문장 가정법인 거 알죠? 지금 우리가 차지했어 안 했어 실제로? 했죠. 그러니까 차지하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Otherwise 함축하는 것만 풀어서 써봐. 그러면 그렇지 않았으면 If we 불러 이씨 시제 뭘로 써야 될 것 같아?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로 맞춰. 그쵸? didn't이죠.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쓰면 돼. 이거 함축하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으면은 야생의 자연이 차지할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차지했다는 거죠. 써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사용해 왔다는 거죠. whatever부터 네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어떠한 기술이든지 간에 이용 가능한 건 사용해왔죠. 우리에게 특정한 시기에. 근데 뭐 하려고? 소비하거나 혹은 아웃스트하면 내쫓다죠. 내쫓아버리려고 야생의 동물들을.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거 그냥 전부 다 모든 기술 사용해서 전부 다 사용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종종 우리 크게 성공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extinction 무슨 뜻이야? 멸종의 시대를 통해 살고 있다는 것은 뭐를 멸종시킨다는 거야? 자연을. 그럼 밑줄 봐봐. 우리의 자연과의 관계라는 게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항상 덜 로맨틱하다는 건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지 못했다는 거죠. 문맥을 보니까 1번 동그라미 선택지. 인간은 실패했답니다. 조화롭게 사는데 누구와 함께? 자연의 환경과. 괜찮은데? 2번도 한번 볼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게 inseparable 하면 일단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야. separate는 뭐야? 분리시키다죠. 근데 inseparable을 분리할 수 없는이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게 분리할 수 없답니다. 그것의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전혀 문화 내용 안 나오는데. 3번 인류라는 건 단순히 자연의 일부이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력 있죠. 자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연스럽다. 우리가 자연을 먹고 있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진 않죠.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으면 자연이 차지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츠가 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의 영향력이야? 자연에 미치는. 이츠가 함축하는 단어는 뭐야? 그쵸? 휴먼카인드죠. 4번. 인간의 압박이죠. 근데 어디에 미쳐? 자연에 미치는 인간의 압박이라는 게 점점 감소한다? 언제 이후로? medieval. 중세시대 이후로? 전혀 아닌데? 5번 어드밴스 하면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다. 진전시키다. 그러니까 얘 동명사 주어야. 컨저베이션 아까 무슨 뜻이었어? 그쵸. 보호. 자연 보호.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의 발달을 진전시키는 게 either A or B 하면 무슨 뜻이야? A 또는 B잖아. 그러니까 양자택일이잖아. 하나 택하는 거. 즉 양자택일의 프로포지션. 얘 프로포즈의 지금 동사 형태거든. 프로포즈 무슨 뜻이야? 그쵸. 제안하다 제기하다죠. 그러니까 문제야 문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뭐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이런 내용 아니니까 답 1번 고르시면 돼요. 되냐? 어디를 보면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로맨틱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떤 문장이 가장 강력한 거 같냐? 니네가 봤을 때 답 고른 친구들은 어디 보고 답 골랐어? 그쵸. 픽셔널 보고 골라도 되고 혹은
그 픽셔널이 포함된 단어 있죠? 위에서 네 번, 다섯 번째 줄. 거기 보고 골라도 되고, 혹은 어디 뒤쪽 봐도 답 찾기가 좀 수월하냐. 그 사실 너네 수준에서 답을 고르기 가장 유용했던 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우리가 자연을 먹는다, 우리가 공간을 차지한다. 이게 문장도 짧고 너네한테는 가장 직접적이지 않았나 싶네요. 답을 만약에 골랐다면은. 되냐? 지금 이 정도 지문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니거든. 지금 영어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로 단어도 그런데 지금 구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텐데 이 정도의 지문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단어도 대충 외우면 안 된다고. 지금 모르는 단어도 엄청 많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친구 분명히 있을 텐데 집에 가서 여러 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영어도 학고 영어라도.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sin 무슨 뜻이야? sin 죄죠, 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게 함축하는 게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질문이 쉬운데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거든. 이게 직접 인용일 때 큰 따옴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직접 인용 안에서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어디야? 얼까지다. 되냐? 주어 하나 제대로 못 찾죠. 응? 그게 너네 지금 현 주소라고. 봐봐. 지금 이 질문을 똑바로 이해하려면은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 자체가 너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쏘댓 너무나 크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은 정작 너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한데 이게 뭔 말이야? 물론 하나 있죠. 가장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 있잖아. 일단 원이 주어져. 원 오브 복수명사 나오면은 원이 주어져. 이 원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is죠. 그쵸? 더 est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근데 무엇의 원리냐면 효과적인 광고 카피라이팅, 광고 문구거든. 효과적인 광고 문구 쓰기에 가장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빌리브의 목적어는 what이다. yourself는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야. 스스로 믿는 것이랍니다. 너가 뭐 하려는 것을. make 여기서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죠. 다른 사람이 믿도록 만들려는 거 있죠. 그걸 스스로 믿는 거래. 누군가 에스크 뒤로 목적어 보통 두 개 나올 때도 있잖아. 첫 번째 목적어는 뭐야? 에스크 뒤쪽으로? 미죠. 두 번째 목적어는? 다 틀렸어. 봐봐. 나한테 질문해. 어떻게 장문해? ask, me, 그 다음에 a question 이지. 그러니까 결국 ask는 봐봐. 동사의 문형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봐봐. ask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 두 개를 갖고 올 때도 있거든.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 그 다음에 ask A 투부정사 하면 어떻게 해석해? A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다지. 그러니까 뒤에 뭐를 달고 오느냐에 따라서 문형이 달라진다고 생각해봐. 지금 이거 첫 번째 문형이거든? 그럼 지금 A랑 B는 목적어잖아.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미라고, 미. B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일단 명사여야 되죠. 마케팅 콜스는 왜 못 돼, B가? 전명이잖아, 전명. 어? I was giving at New York University. 얘 지금 해석해보니까 뭐하고 있어? 무슨 괄호를 묶어야 돼, 이 친구는? 해석을 해보라고, 니네가 알고 있는 문법사항을 동원해서. 얘 무슨 괄호를 묶어야 돼, 얘는? 동그라미죠, 왜? 얘 뭐 해줘? 해석해보니까? course 수식해주죠? course랑 I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이 그쵸?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죠. 얘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내 몸 어디서 시작해야 돼? 왓부터라고. 어? 되냐?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다시 누군가가 한번 따라오면서 해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하면 된다. 앞뒤로 갈 거 없이 누군가가 물었어 나에게. 근데 설명하는 거야. 부연 설명. 마케팅 강의에서 물어본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강의인 줄 알아? 내가 했던 강의야. 뉴욕 대학에서. 근데 뭐라고 물었냐면 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냐. 성공에 있어서. 광고의 성공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케팅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광고를 성공시키려면 무엇이 필수 조건이냐고, 첫 번째 필수 조건이냐고 학생이 물어본 거죠. 아이는 누구야 지금? 에멀슨이죠. 지금 이것도 못 따라오면 큰일 난다. 에멀슨은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광고를 성공시키려면 뭐가 중요해? 그쵸?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것은 웃을 만한 어떠한 것도 아니었지. 컨시브는 무슨 뜻이야? 상상하. 나 상상할 수도 없어. 어떻게 디스펩틱, 소화 불량인 사람이 좋은 민스먼트, 다진 고기에 광고 카피를 쓸 수 있는지. 혹은 사람 있죠.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류머티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움을 쓸 수 있겠냐고. 타는 즐거움이죠. 산길을. 뭐를 가지고? 오토모바일, 자동차다. 자동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알겠지? 자기가 판매하려는 물건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야지 진실한 광고 문구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는 좋은 인간 장비, 여기서 좋은 인간 장비라는 건 뭐야? 좋은 신체죠. 신체를 갖고 있어야만 한답니다.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너가 팔려는 것들이죠. 혹은 여기서 OR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냐? 갖고 있어야만 한다. or 그쵸.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을 즐기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것들을. 여기서 데미지 층하는 건 뭐야? 뭐를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문맥상 단어로 얘기해야죠. 데미지 층하는 거. things죠. 되냐? 나는 믿는답니다. 대중이 뭐를 갖고 있어? 육감을 갖고 있다고. 감지해내는 insincerity. sincere 진실한 이러한 뜻이잖아. sincerity는 진실성이고 in부터서 반이어된 거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함을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대중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run 엄청난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되냐? 어쨌든 우리의 죄라는 게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죄라는 게 우리를 발견할 것다가 문맥상 함축하는 게 뭐야? 우리가 뭐 하면? 믿지 않는 걸 믿게 만들면 누가 알아? 대중이 알 것이라는 거죠. 문맥상 봤을 때. 1번 안 좋은 건강이라는 것은 리드 투 인과관계죠. 야기하죠. 이어질 것이라 합니다. poor decision, 형편없는 선택으로. crisis, 위기의 시기에. 그러니까 리드 투를 기준으로 원인은 뭐야? 주어야 목적어야.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온다고? 형편없는 결정. 인과관계가 영어에선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뭔 말이 돼야 되냐? 2번 우리는 기회를 잃을 것이랍니다. 다른 colleagues, 동료들과 협력할 기회? 아니죠. 그리고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위기 상황 아니죠. 이거 2번도 동료 얘기 안 나왔는데. 3번 consumers 어떠한 사람이야? 소비자들이 be inclined to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 기억나? inclined plane 무슨 뜻이었어? 모의고사 할 때 inclined plane 경사면 inclined 기울어진 거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나 be inclined to. 소비자들은 뭐하는 경향이 없어? 낮은 질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없다. 지금 상품의 질과 관련된 게 아니라 광고죠. 4번 copywriter 즉 광고 문구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직면한다. exaggerate 무슨 뜻이야? 과장하려는 유혹에 직면해? 과장하는 거 아닌데. 5번 사람들은 알 것이라는 거죠. see가 알다라는 뜻이 있어. 알다, 보다라고 촌스럽게 해석하지 말고 알 것이랍니다. 우리가 정직한지 아닌지를 어디에서? 우리의 광고 문구에서. 되냐?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본문상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야? 어느 부분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었어, 5번으로? 그쵸, 밑에서 그 두 번째 줄 포함된 그 문장이죠. 그니까 I believe we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부분. 이 부분에 1번 영광 벤처는 이 부분 보고 알 수 있죠. 어? 대중이 육감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 큰일이야. 컨시브가 아까 무슨 뜻이었냐? 컨시브 어디 나오냐? 아, 여기 있구나. 이것도 안 했구나. 봐봐 얘들아. 이거 7번에서 컨저베이션 동사 형태가 뭐야? 컨 그쵸? 컨저브. 얘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야. 꼭 갖고 가. 보호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랑 동의어 니네 뭐 알아? 얘랑 뒷부분 비슷한 거. preserve. reserve는 무슨 뜻이야? reserve? reserve. 응? 주다.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 reservation의 형 동사 형태잖아. 그러니까 그쵸? 예약하다. 예약하다, 보류하다 이러한 뜻이 있다. 보류하다. 응? 꼭 구분해서 외워라. 특히 컨저브랑 프리저브 고3 때 환경보호 관련해서 지문이 자주 나오거든. 자연 관련해서 지문 많이 나오니까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컨저베이션 이 단어랑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헌터게더러라는 단어도 있었잖아. 수렵채집인. 이것도 꼭 갖고 가. 더럽게 많이 나오니까. 사냥하고 과일 따먹는 사람들. 농부라는, 농부랑은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컨시브라는 단어 나왔잖아. 8번에. 여기 컨시브 보이죠? 컨시브가 무슨 뜻이었어? 상상하다. 얘랑 스펠링 비슷한 거 뭐 있어? 컨시브. 그쵸? 퍼시브. 퍼시브는 무슨 뜻이야? 인식하다죠. 인식하다, 인지하다. 얘 명사 형태는 뭔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퍼시브의 명사 형태. 퍼셉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명사 형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컨셉션. 되냐? 그 다음에 리시브는 무슨 뜻이야? 받다죠. 되냐? 리시브는 받다고. 또 디시브도 알잖아. 디시브? 디시브 뭐야? 디시브 뭐라? 디셉티브, 디셉션 많이 나왔을 텐데. 속이다. 응? 디셉션, 디셉, 디시브.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죠. 속이는 거. 꼭 구분해서 전부 다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되냐? 꼭 외워, 제발 꼭. 어? 또 9월 모의고사 털리고선 울지 말고. 안 울죠. 아직 고2니까. 고3 9월이라고 생각해봐.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안다는 전제하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preconcep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conception이 뜻이 뭐야? 아까 나왔잖아, conceive, conception. 상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pre는 미리잖아. preview 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버리는 거니까 선입견이란 뜻이다. 뭔 말인지 되냐? 선입견. 선입견. 응? unless니까 우리 무슨 가로를 열면 돼, 얘들아? 세모 가로죠. 어디까지? carefree죠. unless는 얘 뭐의 줄임이야? if? not이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죠. 우리가 정말 정말 조심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doom, 별표 단어, 불행한 결말을 맞게 할 것이랍니다. 서로에게.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holding on to, 가짐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에 기반한 이미지야? 그렇죠. 선입견에 기반했거든. 근데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봐봐. 인턴 동그란 거로 묶으면 얘 보이죠? be based on. 결국엔 무엇에 기반했어, 이 선입견이라는 거? 이 선입견 왜 생겼어? 무관심 때문에 생겼거든. 되냐? what is other?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에서 생겼답니다. 대는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다. 제외하고. 우리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반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불행하게 한대. 뭐 땜시? 아니 미친. 첫 번째 줄에서 그쵸. 우리는 서로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 왜? 무관심해서. 그게 다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서로 불행하게 할 거야. 왜? 무관심해서. 이게 다라고. 문장이 아무리 길어봤자 하고 싶은 말이 하나라고. 이러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극단에서 일종의 뭐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살인이야. 무관심은 살인이라고. 그리고 뭐처럼 보여? 투 봐봐. 투 미 얘 전명으로 묶이는 거다. 되냐? 나에게는 다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게 되게 흔한 일이라는 거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뭔 말인지 얘네? 우리는 오토노미 뭐를 주장해? 자율성 주장하죠. 우리 스스로. 나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는 잊어버려? 대세 걸리는 지금 주어는 뭐야? 위죠. 왜? 전명으로 또 묶이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티러니? 보이죠? 별표 단어. 횡포나 폭정. 우리는 폭정에 빠질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할 때. 그렇게 할 때가 함축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폭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자율성을 주장할 때 폭정에 빠지죠. 근데 어떠한 폭정이냐면 다른 사람을 정의해버려. 어떠한 대로? 우리가 그들이 그랬으면 하는 대로. 되냐? 이게 해석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문형을, 문장을 위해 써놔.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니네? 나는 너를 뭐해? As you were? 얘 어떻게 해석할까? 그쵸,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야, 이게. 뭔 말인지, 네가 존재하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바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다른 사람을 정의하는 폭정에 빠질 수 있대. 우리가 그들이 그랬으면 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정의해버리는 거죠. 나는 자율성 갖고 있다고 하면서. By ing. 집중함으로써. 근데 뭐에 집중해? 우리가 선택할 수, 인정하기로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야. 우리는 부거해버린답니다. Insidious. 대표 단어 보이죠? 서서히 퍼지는 통제를 부고해버리죠. 그들에게. 근데 나는 눈치채. 뭐를 눈치챘어? 내가 조심스러운 관심을 줘야 된다는 거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청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Openness. 개방성을 갖고. 근데 이 개방성이 어떠한 개방성이야? Allow A to 부정사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 그들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성이죠.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그런 대로 허용하는 개방성. 그러니까 오와를 사이로 이 예제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되냐?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면 돼? 안 돼. 그건 뭐야? 살인. 되냐? 셔틀하면 덧문이거든? 이거는 얘들아, 이런 표현 때문에 니네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봐봐. 이거 그냥, 이거 뭐라고 해? 비유야. 문 있죠, 문. 덧문. 이거 셔터 내린다고 하잖아. 우리의 마음의 덧문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플립, 휙 뒤집어서 열려. 그 다음에 탁 소리를 내면서 닫혀. 이거 자신의 마음이 어떻기도 하고 어떻기도 한다는 거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죠. 되냐? 그래서 이러한 작은 스냅스 하면은 딸깍거리는 소리가 뭐를 형성해? 패턴을 형성해. 어떠한 패턴이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짠 패턴이죠.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르면 무관심해지기도 했다가 혹은 관심을 주기도 했다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비유하는 거다. 자신의 마음을 문에 비유하는 거야. 근데 그 반대 있죠. 어텐션은 관심이죠. 이는 무관심이겠죠. 혹은 부주의. 이러한 부주의의 반대는 뭐야? 사랑. 되냐? Honoring. 존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Grant 뒤로 목적어 두 개는 나온다.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오토노미, 자율성이라는 그레이스 하면은 품이죠. 품위를 주는 방식으로. 이 엔드레의 사유로는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얼라우스랑 왼쪽에 그랜치죠. 되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의 발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선택지 몇 번 답으로 고를 수 있어? 5번이죠.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 보고 답 고를 수 있었냐 너네는. 답은 전부 다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선택지가 너무 구려가지고. 그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부주의의 반대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존중해라. 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잖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어? 여기 1번 영광 괜찮아라. 어? 이 부분 보고 답 고르시면 됩니다. 실제로 1번 영광펜 친구분 보면 그렇게 문장 구조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 집에서 꼭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꼭. 응? 우리 2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합시다. 2번 보면은 봐봐. 인프라스트럭처 하면 얘도 고3 때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 되게 자주 들어봤죠? 얘 사회기반시설이다.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뭐 있어? 그쵸. 뭐 경찰서라 했냐? 도로나 공항이나 전신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는 모든 사회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디자이닝부터 여기까지죠. 동사는 어디 있어? 이즈죠.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가 병렬돼서 그런 거다. 설계하죠. 짓죠. 작동시키죠. 업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retire 하면 은퇴시키다 혹은 폐기 처분하다거든.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폐기 처분하는 게, 그러니까 흥망성쇠죠. 이렇다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아, 이런 거 돈 많이 드네. as부터 세모가로죠. aging은 지금 분사죠. 노후화되어가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보수가 되고 retrofit 하면 별표 단어 나오죠. 개보수가 된답니다. 엔드레 사유론 이 에즈에즈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새로운 기반 시설이라는 게 건설이 되고 건설이 되죠.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결국 뭐야? 주어 뭐야 주어? 그쵸. 동명사 주어죠? 동사는 어디 있어? 어, 심지어 머스트야? 이게 주제문의 가능성이 높죠? 한번 볼까? 여튼 사회 기반 시설이 이러한 흥망성쇠를 겪는데 incorporate 하면 포함시키는 거죠? 미래의 위험성을 포함시키는 거 있죠? 근데 이 위험성이 어디로부터 와? 기후변화의 영향력.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하면서 위험성이 존재하거든? 근데 이러한 걸 포함시키는 거 있잖아. 기후변화로부터 오는 위험성을 어디다 포함시켜? 그것들의 디자인, 건설, 그 다음에 운영.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을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거고 작동시키는 거야? 그쵸. 사회 기반 시설이겠죠. 여기서 지금 복수로 나왔는데 사회 기반 시설이다. 사회 기반 시설의 디자인과 건설과 작동에 포함시키는 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때야 돼? 루틴이 되어야 된대. 일상적인 것이죠. 일상적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나 공항이나 이런 거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기후변화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failing이죠. 이러한 위험성을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는 거죠.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는데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잖아. 여기서 이러한 위험성이라는 건 어떠한 위험성이야?
기후변화의 위험성이죠.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잖아? 그러면 아마도 또 나와 인과관계 동사. 원인이 사회 그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럼 결과로 어떠한 일이 생겨? 증가된 예 분사죠. 증가된 유지보수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비용. 그 다음에 shortened 짧아진 서비스 라이프 사용 기간 되냐? 그 다음 다시 주어 뭐야? failing이죠. 또 뭐야? 스크린 하면 여기선 동사로 쓰였다. 확인하다. 프로젝트를 확인하지 않잖아. 뭐에 대한 프로젝트야? 기후의 resilience 별표 단어. 기후 회복력에 대한 프로젝트를 확인하지 않지. 그럼 이건 또 뭘로 이어져? 더 많은 폐기물. 그 다음에 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의 콜랩스. 붕괴. 그러니까 계속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뭐야? 사회 기반 시설 짓기 전에 뭐를 고려해라? 그러니까 다 몇 번으로 고르면 돼? 5번이죠. 되냐? 끝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일단 끝까지 해석하자. 더 강력한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건 뭐를 요구해? 아, 인프라스트럭처가 주어져. 동사는 메이저. 그러니까 여기서 required는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거야? 얘 동사야? 얘 메이가 확실히 동사잖아. 조동사니까. 얘 뭐야 뜬금없이? 분사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더 강력한 사회 기반 시설 있잖아. 근데 이게 요구가 되거든? 이게 뭐와 와야 돼? 함께 와야 돼? 상당한 업프론트 하면은 선행 투자에 별표 단어 나오자. 선행 투자의 비용과 함께 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강력한 사회 기반 시설을 지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일단 돈을 먼저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지을 때부터 선행 투자 먼저 많이 쓰라고. 지을 때 대충 짓지 말고. 하지만 사려 깊은 디자인 전략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를 허용할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모데스트. 어때? 적은 회복력의 투자를 지금은 허용할 수도 있답니다. while 여전히 그쵸 계획을 하면서 더 극단적인 이벤트 사건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서 미래에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아마도 더 쌀 것이랍니다. retrofit 뭐 하는 것보다 개보수 하는 것보다 별표 단어 infrastructure를 from scratch 맨 처음부터 그쵸 만약에 상황이라는 게 worsen이 동사다 기대치를 넘어서 악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기반 시설 지을 때 처음에 돈을 많이 쓰라는 거죠. 나중에 개보수 하는 것보다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장은 뭐야? 그쵸. 역시나 must 들어간 문장이죠. 되냐? 이 정도 문장은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핵심적인 문장은 해석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는 꼭 여러 번 복습을 하고 그 애들아 니네가 아무리 이거 연말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하튼 9월이랑 11월 모의고사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당장 못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거든. 선생님이 예전에는 너네 단어 자율로 맡겼는데 니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시험을 볼 거고 선생님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너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한편으로는 너네를 너무 믿는 것도 있고 게을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나도 스스로를 반성했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수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 고3 친구들도 나와서 할 수 있는데 그냥 불가피한 경우 분명히 있어. 불가피하게 영상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약간 악용한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다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일로 영상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엄청 업로드하는데 오래 걸리거든. 유튜브 같은 거 찍고 사실 재영이 오늘 나왔으면 이거 안 찍었을 거잖아. 재영이도 물론 개인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너네도 영상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집중도 현저히 떨어져. 대충하게 되고 뭔 말이 되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니네 숙제 해온 거나 그거 숙제 찍어서 보낸 거나 단어 시험 보는 것만 봐도 분명 너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5년 차거든 이제 이 학원에서만. 이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너네를 통제할 수는 있어. 단어 시험도 니네가 얼렁뚱땅 볼 거 내가 통제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끌어줄 수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참 바꾸기가 힘들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태도 자체가 거짓말이고 자꾸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이러한 친구들은 내가 한두명 정도 지금까지 퇴원시키기도 했거든, 실제로. 모든 학생을 받고 싶은 건 아니야, 학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과 편협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내가 어떻게 해주지 못하겠더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갈 때도 있어. 나아질 거, 물론 지금은 니네가 어리니까는 뭐 20대 땐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어? 너네가 그러한 태도를 갖고 나가서 사회에서 일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 분명 알거든? 너네보다 몇십 년 오래 살았고, 너네 같은 학생들이 수백 년 봤을 거 아니야. 패턴은 항상 비슷해. 특별한 경우는 없거든, 거의. 고만고만하고, 항상 고만고만하게 거짓말하고, 고만고만하게 속이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물론 선생님 친구도 좋다고 생각하고, 너네 잘 지내는 것도 보기 좋은데,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약간 친구랑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쉬는 시간에 뭐 물구나무를 서든지 뭐 술래잡기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어? 할 거는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어? 여하튼 하겠고 나름 잘 따라오고 있어. 고3 수업을 하면서 니네가 조금 긴장했으면 좋겠어. 니네가 나름 내신이 괜찮잖아. 그래서 조금 자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조금 속으로 자기가 나름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거든, 항상. 학예고가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니까 너네가 이 정도 할수 있는 거지. 대학교 가서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네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느껴질 수도 있거든. 실제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대학 가면서도 느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대학 가서도 장학금 받고 조금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고등학교 때만 생각하지 말고. 에밀리는 지난밤 여기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대. 지금 에밀리가 말하는 시점은, 기준 시점은 뭐야? 현재지. 말하는 건 현재지.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건? 과거잖아. 그러니까 에밀리는, 얘, 니네 장문 해야 되잖아, 주말에 또. 에밀리는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소설체랑 똑같죠? 뭐라고 얘기해? 주어는 뭐야? 대디아로. 그쵸? 대열 플러스 비동사인데 비동사 대신에 심즈가 쓰인 거죠.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보니까는 심즈가 아니라 뭐라고요? 심드. 과거에 있었던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냐? 특히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 부사인 라스트 나잇까지 나왔잖아. 지난밤이라고.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 또 찾을 수 있을런가? 꽤 멀어. 이 부분이거든? 사이언티스트. Have developed. 어디냐? 관계사. 관계사에서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라는 게그 조그만 페이지 기준이다. 찾았냐? 3번. 그 별표단으로 fun 나오는 거, fun. 양치류. 찾았어? 봐봐. 보면 이거 관계사 문제잖아. 대시랑 완 넣으면은 이거 너무 명백하죠? 일단 뭐부터 확인해? 그쵸, 첫 번째 스텝. 선행사를 확인한다. 선행사 있어? 있죠, 필이라고. 그러니까 뭐 고르면 돼? 대시죠. 그쵸. 여기서 대시는 뭘로 쓰는 거야? 사이언티스트는 개발했어. 필. 알약을. 근데 어떤 알약이야? 뭐 하는 걸 도와? 선번. 태양에 타는 것을 예방하는 걸 돕는. 투 생략된 거 알죠? 응? 헬프는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가질 수 있다. 선번을 예방하는 걸 돕는 필을 개발했답니다. 대시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 위치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되냐? What은 왜안 돼, 여기에서 답이? 그쵸.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what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너 안, 민규 안 풀어 왔냐? 민규는 몽둥이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 when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그쵸, 여기까지 묶죠. 그러면 얘 taking이 아니라 왜 taken 써야 돼, 짜증나게? 얘, 봐봐. 얘 지금 분사구지 맞아? 분사구에서 지금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를 확인하려면 뭐를 확인해야 돼? 그냥 얘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돼? 안 돼? 뭐를 확인해? 주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가 필이죠. 알약이 먹어 먹혀 먹히죠.
그러니까 약은 it이 아니야. take라는 동사를 써. take medicine. take the pill. 되냐? 그러니까 얘 복원시켜봐. when, taken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when. 그쵸? it. is. 그쵸? when it is taken. it이 지칭하는 건 필이고. 되냐? it은 왜 지워진 거야, 얘? 아니, when은 왜 안 지었어? when은 왜 안 지은 거야? 얘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언제 지워?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쵸? 의미를 없어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때. when은 유추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안 지운 거야. it은 왜 지워졌어? 주절의 주어랑 똑같아. is는 being으로 바뀐 다음에 생략된 거죠. 뭔 말인지 되냐? C번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쉬운데? 계속적 용법, 쉼표 뒤로 못 나오는 관계사 뭐 있어? that, what, 그쵸? 그러니까 위치. 해석은 어떻게? 그리고 그것은. 뭔 말인지 되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석은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있는, 이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보면 파슬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용어다. 화석은 발견이 되죠. 많은 세계의 부분에서. where, 지금 얘 뭐 하고 싶은 거야? world를 수식해주고 싶은 관계 부사죠.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있는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된다는 건 화석이 여기저기 많다는 거죠. 여하튼 이게 왜 틀릴까? 봐봐. 관계 부사되는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그럼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동사를 보고, 동사가 뭐일 때? 그쵸? 타동사일 때가 있고 자동사일 때가 있잖아. 타동사인 경우에는 어떠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도 있고 그리고 목적어도 있을 때죠. 자동사는 주어만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죠. 봐봐. 여기서 rich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만약에 얘가 타동사라는 걸 알면은 어때? 목적어를 넣어준다기보다는 where를 which로 바꿔줘야지. 뭔 말인지 되냐? 응? 그럼 where 뒤 문장이 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타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문제가 못 같네. which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뒤에 문장이 얘 타동사니까 불완전해지죠. 그러니까 위치나 얘를 대수로 바꾸면 얘가 뭘로 쓰인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뒤에 문자가 문장이 불완전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아 문제를 씨. 뭐만 이제 돼? 그러니까 얘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야. 뭐만 이제 되냐? 아 관계대명사 되는 문장이 어때?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뭐야?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걸 불완전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얘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는 게 이 문장의 포인트다. 근데 이 문제 별로네. 여하튼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는 봐봐.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거든. 얘 비사이드는 얘 품사가 뭐게? 전치사로 뜻이 뭐야? 뭐뭐? 옆에. 비사이즈는? 그치, 게다가잖아. 혹은 무엇 무엇을 포함하여. 그럼 선택지 1번이 답이거든? 너 아침으로 뭐 먹었어? 달걀 옆에? 그러니까 비사이드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야? 비사이드. 그러니까 달걀 포함해서 아침 뭐 먹었어?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이건 그냥 문법 문제 구색 맞추려고 낸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넘어갑시다. 이건 그냥 두 개 남았어. 이거는 일반 동그라미에서 이 친구가 지금 묻고 싶은 어퍼 포인트는 뭔 거야? 뭐 찾으라는 거야? 명백하게 주어 찾으라는 거죠. 주어 뭐야? helping이죠. 동명사 주어니까는 is 맞죠. 얘 help 지금 여기서 뭘로 쓰였어? 무슨 동사야? 뒤에 문장 쭉 봐봐.
준사역이죠. 목적어죠. 목적격 보어죠. 익스플로러 옆에 뭐 붙여도 돼? 투 붙여도 되는 거죠. 아이들이 탐구하도록 돕는 거 있잖아.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게 다르답니다. 여튼 맞네. 2번 동그라미는 얘 명백하게 뭐야? 그쵸? 병렬이죠? 얘 무슨 접속사야? 엔드 등의 접속사 불러. 엔드 but or so. 엔드 but or so는 어디부터 찾아 항상? 오른쪽부터. 왜? 오른쪽은 바로 달라붙어 있는 애거든. 얘랑 병렬되는 게 뭐야? 해석해봐 이제 알아 이거 얘들아. 해석해봐. 디사이드랑 병렬되는 게 뭐야? 그쵸 얘야. 해석해보니까. 응?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디사이드로 바꿔야 되는 문제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종류 나오죠. allow a, 투부정사죠. a가 투부정사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 해석하면은 그 탐구라는 것이 아이들의 참여를 뭐 촉진시킨다? 초대한다죠. 원래 촉진시킨답니다. 이게 분사구문이죠. 쉼표 다음에 ing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그쵸?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결정하도록 허용을 하죠. 그러니까 to think랑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를 결정하도록 해? 중요한 것을,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뭐까지 해야지 맞출 수 있는 어법 문제였어? 해석. 해석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해? 뭐랑 병렬된다고 착각하기 쉬워? allowing이랑. 근데 to think랑 병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도 너무 쉽다. 3번 동그라미도 계속 똑같죠. 뭐 찾으라는 거야? 일단 동그라미 어디다 칠 거야? 두 개. Not A, but B. A랑 B는 형태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죠? 역시나 얘 똑같죠? 되냐?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얘 that 뭘로 쓰였어? 접속사죠. 접속사, 왜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 않아? 얘 관계대명사로도 쓰이는데 접속사인지 바로 어떻게 알았어? 선행사 없죠. 비동사 뒤에 있는 보어로서 김명사로 나온 거죠. 되냐? 뒤에 문장 완전해? 완전하죠. 주어는 어드레스죠. 동사 스타트고 asking questions. 되냐? 이 asking은 여기에서 지금 동명사 목적어인 거 알죠? 스타트에. start to ask라고 써도 돼? 되죠. 왜 start는 to 부정사랑 동명사 전부 다 목적으로 갖고 오는 친구니까. 되냐? 야 5번 얘도 쉽다. 얘 뭐 하고 싶은 거야 또? 지겹다. 병렬이죠 또. 등이 접속사 사이로. 얘랑 병렬되는 게 뭐야 해석해보니까. 이즈 맞아? 해석해볼까? 주절의 주어는 뭐야? 주절의 주어. 투 퀘스천. 투부정사가 주어로 잘 안 나오는데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있잖아 아이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그가 그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문제를,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그게 훨씬 더 존중하는 거고 장려하는 것이랍니다. 맞네. 해석해보니까. 그리고 돕는 것이다. 그들의 스킬의 발달을. is랑 and helps랑 동사 두 개 병렬되는 거네. 뭔만 이제 되냐? 1번 동사랑 비동사가 병렬되는 건 상관없다. 해석만 자연스러우면 시제가 달라도 상관없어. 뭔만 이제 되냐? 마지막. 이거 이거 얘들아 이거는 일단 1번 동그라미의 문법 포인트 본 것 같음.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배운 거 이거밖에 없지 않냐? 뭐 먹고 싶은 거야 이거? 이거 질문했어? 5번? 젠장. 푼 사람 손들어. 손 번쩍. 너만 풀었어? 동석이도? 정태이 풀었니? 이거 다른 부분 아니야? 그럼 우리 수능 미니 공략을 다음 시간에 다 풀어와서 같이 풀이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지 이거. 5번. 이거 니네 다 풀어와라. 안 푼 사람들.
시험지 두 장, 재시험지 한 사람은 두 장, 통과한 사람은 한 장. 이름 이쁘게 써가지고 두 번 쓰는 거 알지? 틀린 거? 스펠링이랑 뜻? 내고 와. 아, 나한테 주고 가 지금 당장. 나 확인해 볼게. 얼마 전에.